이건희 부장이 주신 오늘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2024년 본격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 주셨는데, 자, 내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할 업종이나 종목들 어떤 곳을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에 투자 전략을 미리미리 좀 세우고 계실 텐데요. 오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업종 보십니까? 뭐 여러 섹터가 있겠지만 뭐 반도체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지금 AI라든지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들 전 로봇 관련주 이제 오늘 좀 보셔야 된다. 이제부터는 자꾸 이쪽은 뉴스가 안 나오면 관심이 없어졌다가 뉴스가 나오면 관심을 갖는, 네. 예,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오늘 뭐 LIG 넥스원이 미국의 로봇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를 지분을 한 60% 인수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금액은 약 한 3,15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용산공원에서 로봇,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쓰이는 로봇계를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현대에서 인수한 그, 다이내믹스, 그쪽과는,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는 여전히 소송 중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지금 LIG 넥스원이 원래 방산, 뭐 미사일 주로 만들던 회사죠.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그럼 올라가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기대가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니까 LIG 넥스원이 이제 단순히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으로, 물론 이제 미사일 수출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새로운 방산 산업을 진출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거에 묻히긴 했지만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로보티즈가 조그마한 뉴스를 하나 냈습니다. 네. 근데 그 뉴스에 오늘 한 13%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봇팔을 이용해서 층간 이동이 자유로운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고, 또 오늘 뭐 고용 관련돼서 저희 회사에서 또 애널리스트 한 분이 뭐 또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수술용 로봇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 관련돼서도 뭐 로봇 관련된 게 요즘 부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한 번씩 다 부각을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이제 올 초에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산업용, 군사용, 서비스용인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군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용은 주로 이제 아까 로보티즈 같은 게 서비스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너무 좋았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산업용 협동 로봇을 주로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산업용은 주로 협동 로봇 쪽에 좀 맞춰져 있다. 투자 포인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결국에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뭐 인력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도입식이 계속 당겨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이 이제 성장할 거다. 뭐 기사도 많이 나오죠. 아마존에서 지금 로봇을 다 대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LG전자, SK한화, 뭐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도 투자가 활발하니까 돈이 몰리는 쪽으로 항상 주식은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로봇주를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세네 번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 지금 타이밍도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내년까지 좀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 오늘 다시 또 힘을 내면서 상승 탄력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살펴봐야 하는 섹터, 내년에 정말 본격 성장하면서 실적이든 주가든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종목을 빨리 좀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 보셔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뉴스 나왔던 서비스 로봇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이죠. 이제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게 이제 법도 바꿔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과 로봇 부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판매까지 하는 회사인데, 로보티즈가 지금 오늘 기사 나온 것처럼 층간 이동이 자유로운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하는데, 이걸 내년에 한 1,000대 정도 예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분기별로 한 수백 대 수준의 양산을 하겠다라고 대표이사가 공언을 지금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면 단순히 이제 뭐 우리가 안내 로봇이라든지 뭐 주방에서 이제 뭐 나오면은 배달해주는 트레이 같은 거 해주는 로봇뿐만 아니라 호텔 같은 데서는 그냥 얘가 알아서 지금 뭐 엘리베이터 누르고 본인이 타고 올라가서, 네. 예, 다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뭐 키워주고 있다. 그리고 로봇이 잘 아시다시피 LG전자가 일찌감치 투자해서 지분을 한 7.53% 정도 갖고 있는 2대 주주로 되어 있죠, LG전자가. 그래서 앞으로 LG전자와 협업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LG와 또 협업을 하고 있는 로보티즈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너무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지금 좀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변동성은 크지만 여전히 뭐 2등주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총으로는 2위죠. 여전히 이제 협동 로봇 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지금 높아지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보면 현대차가 셀 단위로 이제 작업 방식을 바꾸겠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 사람과 협동 로봇이 같이 이제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싱가포르에서부터 좀 모양을 바꿔 나가고 있는데 차후에 사실은 저쪽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 해서 그렇게 셀 방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장이. 그렇게 되면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이제 성장성도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로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4.8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에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대시세를 낼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역시 대기업 삼성과 협업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로봇 관련주들은 요즘 조금 조정을 받았죠. 다시 오늘은 반등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누렸을 때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찬스다. 내년까지 우리가 긴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2024년 본격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로봇 관련된 이 키워드를 박정식 대표님께도 저희가 알려드렸죠. 박정식 대표님은 로봇 관련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저는 LIG 넥스원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지만 가격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제 이슈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천궁2 유도 미사일 무기 수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을 받았고 이런 이제 유도 무기류가 매출에서 한 49%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4분기에 이 사우디 아라비아랑 미국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만약에 잘 진행이 돼서 이 한마디로 이제 누적 수주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된다면 전년과 이제 비슷하게 12조 원을 넘어서는 수주를 기록을 할 것이고 이 같은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에도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추진 소식에 오늘 좀 로봇 테마 주리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 LIG 넥스원이 이제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실적적인 측면과 같이 맞물려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낸다면 기술적으로 이제 한 16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2016년, 15년 정도에 상장이 되면서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13만 원 자리인데 지금 이제 12만 7천 원 정도까지 찍으면서 그 전고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상승력이 12만 7천 원을 완벽하게 넘어서면서 내일도 상승력을 이어간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16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혹여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11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내년까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까지 이렇게 오늘 또 LIG 넥스원이 이슈,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른 로봇주들도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결국에는 로봇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나 뉴스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리미리 투자하는 전략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